요즘에 저는 이 두려움과 관계된 말씀들, 예를 들면 시편 56편 3절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이런 말씀들을 이제 두려움과 관계되는 연관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이제 묵상하고 또 그것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가끔씩 가집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가지느냐 하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 마음에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식당을 포함해서 이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또 마음의 장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지난주에도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지금 식당들이 폐업을 한다는 겁니다. 손님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6개월을 지금 참고 견뎠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프로에서 폐업하시는 남자 그 부부 중에 남자가 울먹울먹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이런 그 화면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먹먹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자녀 문제로 지금 시름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이후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 한국교회를 향한 이 비난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인데 이렇게까지 교회 이미지가 지금 땅에 떨어지는 걸 방치하면 되는 건가? 너무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통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속수무책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많은 목사님들을 지금 두렵게 만들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온 나라적으로 지금 코로나19의 이 확산으로 인해서 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져야 될 이 사명의 무게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도 지금 같이 느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1만순도 파송운동 이제 뭐 시간이 점점 다가가고 이제 아 이거 진짜 이게 현실이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장례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제 겨우 이 교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고 좀 은혜를 누리나 했더니 또 떠나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성도님들이 내면의 그 내재된 불안과 두려움이 크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요 이런 두려움의 문제로 따지자면 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제 이 30개 교회로 분립하는 이 과정이 은혜롭게 잘 될 것인가? 외부에서 15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목양할 때 정말 이 차지르시 잘 될 것인가? 뭐 이런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드림센터 사회 환원 문제도 저에게 만만치 않은 두려움이에요. 과연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저 드림센터를 진짜 우리가 그 어딘가에 기증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굉장히 저를 압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도와주시고 최근에는 E랜드라고 하는 고마운 기업까지 가세해서 도와주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에는 진짜 이 가평 우리 마을이 약자들과 지친 자들의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을까? 꼭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염려와 두려움과 관계되는 말씀들을 찾아서 묵상을 하고 또 거기서 원리를 찾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그 설교 말씀으로 선택한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32장 6절 7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이 말씀의 배경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자기가 20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 빼앗으려다가 그것이 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7장 41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형의 살해 위협 속에서 뭐 야반 도주하듯이 이 집과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그 타향살이를 시작한 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을 객지에서 보낸 야곱이 이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여정길 아닙니까?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에게 누가 제일 많이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당연히 형 에서죠. 과연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예전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어떡하지? 바뀌었겠지? 이런 온갖 그 상상력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던 야곱에게 끔찍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형 에서가 무장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이것이 야곱을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보고 하여튼 저 사람은 소심하다고 그것 갖고 저러냐고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 타당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야곱의 두려움이 너무나 타당한 두려움 맞는데요. 그런데 신앙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잘못한 치명적인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야곱은 그 머리에 온통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밖에 담겨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구약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재산을 빼앗을지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 모른다. 나까지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지금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네가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야곱아, 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네가 진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으로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 에서만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야곱이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형 에서가 보여질 때 이런 상황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자기 장결을 믿으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먹다가 그게 부작용이 돼가지고 지금 민낯이 다 드러나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치던 과정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는 비참한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 머리에서 떠올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20년 전에 그 광야에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외쳤던 그 선포
창세기 28절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감격의 선포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앞인 창세기 28장 15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15절을 강조점을 달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면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 보세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장정 400명을 이끌고 위협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형 에서를 볼 때 어떤 신앙의 모습이 같이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까? 비록 형이 위협적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느냐는 이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셨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경직이 돼가지고 다 지금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위험만 자기를 두렵게 만드니까 점점 두려움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딱 지금 코로나19를 맞은 민낯이 다 드러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는데 그 믿음 좋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월을 가지던 우리 부교역자가 그 안식월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내가 참 충성했던 이게 도대체 뭔가? 그저 종땡 치면은 침이 흐르는 그런 본능만 의지하고 사는 그 강아지와 같은 내 존재가 너무 초라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그것 때문에 이분이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렇게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 초라한 자리에 빠져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작동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에 빠져있는 야곱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보잘것없는 야곱을 실험해서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야곱을 회복시켜주고 복구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 감격을 야곱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더라. 나는 그 절망적인 밤에 야복나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벗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을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집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야복나루 앞에 서 있는 야곱처럼 두렵고 불안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 뇌리 속에 이 두렵고 불안한 코로나19만 머리에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이것보다 더 어려웠을 때 어떤 은혜로 이것을 피할 수 있었던가를 떠올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가를, 그래서 우리도 이 코로나19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본문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뭘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요, 참 많은 회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참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형 S만 보이는 내게 그동안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복이나 주시는 어떤 강력한 힘, 막연하고 추상적인 힘, 쓱쓱쓱 문지르면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펑 하고 나와가지고 주인님 뭐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 그 지니의 실체 존재 이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내 어떤 소음만 들어주는 어떤 실체가 좀 누군지 잘 모르는 막연한 어떤 힘.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 그 버니엘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대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서 내가 홀로나마 두려운 밤을 보낼 때 정말 실제적으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코로나19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크리스천은 딱 두 종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야뽕나루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의 크리스천, 야뽕나루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크리스천. 사실 야곱의 삶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크리스천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기독교는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탄식하고 답답한 거는, 오늘 교회를 수많은 신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두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시편 56편 3절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3절까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생생한 겁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상황,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이라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바로 작동이 돼야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겠구나. 그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교회의 어른들이 대화하는 게 이게 뭔가 무슨 뜻인가, 이게 알쏭달쏭하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두 집사님이 지금 대화를 하시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제 막 경제가 너무 어려워, 요즘으로 치면 막 아이고 이제 이 식당이 안 돼가지고 막 맨날 적자다, 이거 문 닫아야 되나 고민이다, 빚은 늘어간다, 막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시면요,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는 집사님이 뜬금같이 이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때가 됐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지금 그 식당 적자하고 소나무 뿌리 뽑는 게 무슨 상관인지 초등학생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사춘기가 되고 고등학생쯤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신앙의 언어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무슨 문제를 만나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이제 막 이 식당을 폐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빚은 어떻게 갚나 그런 아픔을 토로할 때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될 때가 됐네, 그 말은요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을 때가 됐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됐다. 실제로 제가 듣기로 그런 어른들의 무용담들이 어릴 때 많이 들려졌습니다. 무슨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그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밤새도록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소나무가 뽑혀 있더라, 뭐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저는 어릴 때 종종 들었습니다.
이 설교 듣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소나무 건들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요, 청계산 이 가까운 데 아닙니까? 청계산 기도원 가보면은 밤 한 9시 10시 가면은 온 산 전체가 다 울부짖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갈급하게 복잡한 기도 안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게 밤새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많은 어른들의 그 외침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치 야곱이 지금 자기 눈에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만 보이는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고 부르짖을 때가 됐다는 걸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거품 많은 것들 다 걷어내고 참 너무너무 초라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끄럽지만 다 오픈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신학교 1학년 때 가장 교만에 빠진 저, 막 저만 잘났고 막 저만 의식 있고 다른 신학생들을 가소롭게 보고 그 대자보 붙은 거 보고 반찬 타령이 나는 이런 것들이 있냐고 욕이나 하고, 그 서점 책값 깎아주라는 대자보를 보면서 이게 정신이 있나 그렇게 제가 비판하고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녔지만 하나님이 저의 민낯을 확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젊은 서점 여 직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 혹시 여기 신학생 할인해 줍니까? 신학생이라고 왜 해줘야 되는데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여러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의 그 민낯을 다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요, 저는 그 부끄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공짜 바라는 목사가 되지 말자, 목사라고 특권의식을 갖지 말자,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에게 뭐 바라지 말자. 그래가지고 뭐 저는 식당 같은데 가서 그 설렁탕 먹고 있는데 성도님이 들어오면 아싸 오늘 또 공짜로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안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꽤 많은 경우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제가 가서 계산을 해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확인이 되는데 우리 집에서라도 손들어 보세요. 저한테 밥 얻어먹어 본 사람. 이게 다 신학교 1학년 때 내 민낯을 드러내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각성하게 돼 자각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민낯을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것의 유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런 그 성도들에게 서점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밑바닥이 드러나는 수치를 경험했던 이것이 단순히 내가 자각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철저하게 이 초라한 내 실체가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나는 부끄러움에 빠질 수 없게 되는 거구나, 이게 신학교 1학년 그 서점에서 제가 경험했던 부끄러운 민낯이 제게 주는 너무너무 소중한 유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누가 뭐라고 칭찬을 하든지 간에 여전히 저는 신학교 1학년 서점 앞에 서 있는 참 부끄럽고 남은 비판을 잘하면서 자기는 잘 따라가지 않고 이런 부끄러운 나라는 존재를 계속 의지하다가 보니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언제 하나님 이렇게 온 천하에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지 모르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우리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다면, 민낯이 드러났다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을 더 찾을 때예요. 더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 야뽕 나루 앞에서 있는 야곱과 같은 초라한 존재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자주 부르시던 그 찬양 중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저 찬양을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장정 400명 이끌고 위협하는 형 에서를 볼 때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그 근심을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대로 써라. 주 안에 있는 너에게 어떤 근심이 찾아오면은 근심에 쌓이지 말고 그거 십자가 앞에 나가서 풀어놓아라. 다 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2절 가사는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가사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내 힘으로는 400명 몰고 오는 형 에서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전날의 한숨을 너무나 기쁜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은 철저한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 본문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한마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요 자기가 모은 재산, 자기의 수많은 가족들, 자기가 가진 남자종, 여자종 이런 것들을 자신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잃는 것이 자기 인생을 잃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하여 집착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자기가 가진 소유물에 대하여 이렇게 집착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일만수도 파송 운동을 지난 8년 동안 내내 마음으로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또 드렸던 또 드렸던 기도는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이즈에 집착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도 숫자가 주는 것을 가지고 뭔가 내가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진 소유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은 그것들과 야곱을 떼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저는 지난 주간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를 묵상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포인트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룹화라, 그룹화. 저는 그 유튜브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 그러나요? 관심도 없는데 뭐 비슷한 하나 클릭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이거와 연관되는 비슷한 것들이 막 계속 떠요. 그게 전 하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점점 나랑 같은 색깔, 점점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모이게 만드는 이 그룹화가 신앙생활에 너무나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몸살을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두 표로 나누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괴로우냐? 계속 이쪽 분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목사님은 광화문 집회
3편에 있어서 설교하지 않았냐고, 왜 광화문 이야기를 안 하시느냐고 막 그렇게 따지시고, 좀 있으면 저쪽 편에 분들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광화문 집회를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광화문 집회를 그 목사를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막 이렇게 공격을 해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성도님들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자기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니까요 그걸 왜 자꾸 확인합니까? 우리 목사님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능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나와 같은 편이겠지?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단체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룹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단체로 서는 거 아닙니다.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좋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에워싸고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 그렇게 칭송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그룹을 자기 신앙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그래서 이런 처절한 고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지적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그 다음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몹시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몹시 신경 쓰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아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고 이분 돌아가셨는데, 영국 분인데 오늘 이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밖에 있는 세상에는 몹시 신경을 쓰면서 자기 영혼이 어떠한 데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탄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겁니다.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 깊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표현을 주목한다 그랬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세번역으로 보니까 더 와닿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보십시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여러분 제가 방금 신앙은 홀로, 신앙은 단독자로 서는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단독자로 섰을 때 어떤 이가 나타나,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온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그냥 쉽게 그냥 툭툭 던지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두려울 때 집중하기 이렇게 제가 정했지만 뭐 설교 제목을 너무 길게 할 수 없어가지고 축약해서 정했지만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해야 타당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울 때는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이게 제가 원했던 풀로 풀어서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울 땐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저는
이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어떤 이가 나타나 이 표현을 자꾸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 제 기억에 제 대학생 때 나온 책 같아요. 그 책을 오랜만에 꺼내놓고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탈 때까지 씨름하며 그 가사로운 야곱에게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열심을 맛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그 형 에서가 400명 끌고 오는 것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야곱은 그것만 몰두해서는 안 되고 20년 전 베델에서 홀로 광야에 던져졌을 때 자기를 만나준 그 하나님을 떠올렸어야 되고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명언 하나를 메모해 놓고 있는데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 코로나19로 용기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감사하시는 거예요. 무얼? 이거보다 더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거보다 더 절망적일 때 피할 길을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